생각도 부담돼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 네. 어, 부담돼. 성균이 죽으려고 그래, 밤마다. 나도 시간적으로는 부담이 되죠. 준비를 하는 게. 네. 죽기 전에 해볼 만한 인생 게임 50전 죽전 개우십 이상길 회원이 준비했습니다! 축간계! 축간계! 가자! 너 이거 오늘 만들었지? 네. 이 새끼 저번에 울티마랑 콜이 좀 달라. 콜이 다르다니? 다, 봤어? 봤잖아, 아까. 어? 봤어? 저, 아, 이게 제가 게임을 토탈워를 다 쓰다가 바꿨어요. 뻥치시네, 이 새끼. 처음에 우리한테 뭐하라고 아, 진짜예요! 토탈워본다, 이거. 한 정도 쓰다가, 아, 페이스북으로 물어본 다음에, 아, 갑자기. 도슬람들이 그냥 아 도타 좀 한번 언급 좀 해주세요. 요새 개인방 도타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아. 그래서 도타로 바꿀게. 그래서 내가 전날에 그냥 바꾼 거야.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도타 그래서 투. 준비한 게임은 떠오르라 투. 예 여러분 도타는 망타가 아닙니다. 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타 올스타가 아니라 도타 2예요? 망한 적 아 도타 2예요. 예 도타 2. 예 도타 2. 예 밸브의 도타 2 말하는 거. 그렇죠. 예 아 연속해서 성균이 형이 이제 밸브의 포탈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 이제 밸브 게임입니다. 네. 밸브가 게임을 잘 만들어. 아 그럼 게 좋죠. 네. 도타도 아니고 망타. 아우 망타 노노 그냥 들어보세요. 예. 한번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믿고 네. 가는 도타 2. 자 제가 이제 야 마우스패드도 도타로 갈 것 같아. 아 이게 예, 그렇죠 이제 마우스패드도 도타야. 준비성도 진짜 이거 뭐 넥슨이 좀 보면은 우리 좀 뭐 좀 해줘야 돼. 이게 모자도 쓰고 다니고 이거 제가 오바로크 박은 거예요 이거. 나, 옛날에 그때 우리 그, 네. 무고한 도전할 때 이거 도타 받고 나도 뭐 준세슨 받고 난리 났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주 잘 쓰고 다니고 아, 사람들이 이게 몰라 인지도가 없는 게임이라 저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블리자드 모자 쓰고 가면 어 좀 약간 쪽팔리잖아 덕후, 사람들이 덕후 게임 덕후 지하철에서 그 검정색 바탕에 블리자드 파랑 로고 진선이형 그거 하고 다 고블린이 그거 하고 다니죠. 그렇죠. 예, 그거 좀 쪽팔리거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아 저 새끼 막 이상한 건 찌질한 건 그냥 막 만 원짜리 입고 다닌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거 쓰고 다니면 근데 어, 그거 알아? 유해나구나. 그 키 입은 사람들은 이 새끼들 블리자드 알아보네. 예. 블리진. 그러면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몇 분입니까? 예. 20분 20분. 20분 20분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길게 써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도타 인벤에도 이제, 아, 인벤이래. 아니, 저기, 뭐, 게시판에다 쓰고, 아, 인벤, 미쳤어? 예, 죄송합니다. 예, 미쳤어? 다 쓴 거니까. 아유, 다 진짜 뭐, 이거 없어진 네 책임이야? 그거를 이제 또 많이 이제 홍보를 했고, 예, 헝그리의 홍보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 잘 돼요. 남에다, 남에다요. 헝그리의 1등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아, 화이팅! 예. 자, 예, 뭐, 좀 보여주세요, 이제. 아, 이제.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게임. 예, 대조트 이글이 추천하는, 아, 디오. 아, 조트, 예. 조트, 저는 제 닉네임을. 이거 좀 봐, 예. 좀 보게. 저는 제 닉네임을 아프리카에 못 써요. 히옷 받침 지었다는 생각도 안 돼. 자, 계속 이제 다음. 자, 가보죠. 자,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게임. 저희는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 뭐야, 이게. 어, 뭐야. 순서가 잘못됐는데? 그냥 끝났어? 싸우고. 끝났어. 끝났다. 여러분, 대조트 이글 도착했습니다! 예! 아니야 이거. 야 내가 잘못 만들었나? 이거 다시 해봐 저기 다시. 응? 아 조정수. 예. 야 패스 제대로 했어야지. 장난 아니다. 그래도 엉뚱하게 중간으로 안 가 막장으로 가서 이게 짜인 게 있어 보였어. 다행이야. 아 다시 한번 봐봐 저기 이제 보여줘. 이 새끼 진심 당황했다 지금. 아 당황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준비하면은 약간 빈틈이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개판처럼 만. 그림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 이거. 아 그림 만들려고. 어 이제 됐어요. 아, 천천히 기다려. 저기가 그리고 그 조정실 밑 제가 좀 약간 변호를 하자면. 자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이걸 만지는 친구가 화면을 못 봐요. 아 그래 대표한테 내가 카톡 하나 넣을게. 대표님한테 저 좀 넓혀달라고. 어쨌든 뭐 나오기 전까지 약간 사적인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성희 형이 드디어 주식이 올랐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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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 9%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예, 1% 올랐어요. 이제 반격의 신호탄이 쏘아졌기 때문에 그게 투 매직스 오늘 완전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었어 오늘. 다 올랐고 다 올랐고 거기에 같이 낑겨서 1% 올랐어요. 이제 가는 거야. 아 그리고 거야. 그거랑 맞춰서 주식 얘기 나왔을 거 아닌데 어떻게 됐어 지금 저거? 엔에 그랬잖아. 내꺼. 그거 텐센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되게 얕은 정보니까 다 사람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은근 모르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돌았잖아. 3연의 전쟁. 실제 주식에 깊게 개입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서 혹시 아니, 나한테 물어보더라도 너 알고 그렇지. 얘기한 거냐?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지 이거? 이거 조정실 잘못이지. 그냥 우린 태어난 게 잘못이야. 아, 태어난 조용히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도타투 이제 갑니다. 예스! AOS란 말은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AOS란 말 엄청 많이 하는데 성균형이랑 이제 재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층적으로 다뤘어요. 이제 유튜브에 영상 중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제가 캐나다 사는 놈이랑 홍콩 사는 놈, 홍콩 HK라고 하는데 홍콩 애들이 그 영어를 되게 잘해. 대부분이. 야, 너 언덕기 HK라고? HK. LA는 뭐라고 하냐? LA는 뭐라고 그러냐? LA. 역사한 거야. 아, 저 영어, 아, pronunciation very good 합니다. 아, pronunciation. 야, 대인 HK는 저쪽 얘기 전에 미친 새끼야.
HK 홍콩 사람 HK래요. 자 그래서 자 이 물어봤어요. 이거 Aeon of Strive 뭐라 이거 했더니 거기다 이거 Aeon of Strive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잘 배웠는데 자 Aeon 64라는 새끼가 Aeon of Strive라는 이제 유즈 앱을 만들어서 그래서 롤이나 이런 게임들을 AOS 장르라는데 외국 새끼들 이런 거 모릅니다. 아예 그러니까 NYK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은 영문 문헌의 어떤 데이터나 기초 자료가 되게 더 부실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게임 깸창 페인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말 끊어도 죄송한데 네, 저도 AOS하고 그 모바 가지고 싸우는 거 저도 되게 관심 많았는데 네.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면은 AOS가 그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네. 검색 결과가 꽤 있고 해외에서도 아예 안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검색 빈도가 이제 6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검색 키워드가.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제 ARTS나 이제 MOBA 다 모바. 모바라고 하는데 다 지들이 그냥 뭐 지금 그냥 뭐 개소리야 그냥 말이죠. 지들이 미는 말이에요. 예, 나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예. 실제로 에이언 오브 스트라이크도 원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원래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 아니야. 그 앞에 뭐 있었어. 예. 그러니까 AOS란 말 자체가 나는 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음이요. 네. 예. 자, 가보면은 자 이게 뭐 자막에 가렸어요. PIP 안 주셔야 돼. 이게 AOS가 주기적으로 유닛이 나오고 그리고 맵이 대칭인 거 이거 빼고는 솔직히 지금의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나 도타 같은 게임이라 어떤 연관성을 찾는 것이 되게 좀 억지예요. 네. 자 다음 네, 클릭 우리 친구 음악 클릭 넘어가네 그냥 클릭, 자 현재의 간놀과 같은 형태의 게임 네 자 이것도 클릭 야 그 에이온 오브 스트라이프 그냥 스크린샷이에요. 예. 네. 네, 지금 내 순서 맞춘 거 잠만 야 그 넘어가 아니야 넘어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넘어가. 시간 네. 많아. 자 제가 그래서 장르의 개보도 제가 원래 포토샵으로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글로 썼습니다. 괜찮아. 자 뭐 듀움도 있고 CNC도 있고 그 주먹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저 잡아놨으니까 저 순서대로 들어. 워크래프트 2 네, 맵 에디터의 등장. 자 보면은 맵 에디터가 들어가는 이제 RTS 게임은 물론 워크래프트 2가 최초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WTX 확장자로 되는 이제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물체로 난 비유를 해봤어. 유기 화합물이 등장합니다.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맵 에디터로 이제 뭔가 지지고 먹고 시작해요. 되게 간단한 트리거. 네, 트리거 수준 자체가 되게 간단한데 그러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나오죠. 연도가 틀렸는데 98년 4월입니다. 네. 맵 에디터가 이제 조금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걸로 애들이 유지맵을 만들기 시작해 능력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단세포 생물들이 뭐 등장했다고 전 비유를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에어 오브 스트라이프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 아까 스타크래프트 왜 그냥 읽었어? 어? 스타크래프트도 이렇게 읽어야지. 아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읽으면 사대기 맞죠. 예. 오케이. 이제 진화하기 시작했죠. 이제 아메바 집신벌레 수준의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워크래프트 3 우리 이제 성균이 형의 인생 게임의 ROC 레인 오브 카오스 이제 자 도타 장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워3가 나옵니다. 솔직히 워3를 에뮬레이터만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블리자드의 역할은 조금 더 전 많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전자적인 이제 구조적인 이제 그 이제 뭐 디옥시리 뭐 핵산 DNA를 구성하는 이제 기초를 만든 게 워크래프트 3라고 생각합니다. 레벨업을 해가지고 이제 궁극을 쓰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거에서 애들이 분명히 그 워3를 하면서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현재도 현역으로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워크래프트 3 이제 카오스래 이제 도타올사를 아직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인원이 이제 발생한 거죠. 자 오! 밑으로 보면은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두근두근 클릭해봐. 아 됐다. 예. 이젠 클릭만 해. 자 클릭을 맞춰놨으니까 자 Valley of Descent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제 카루케프라는 새끼가 만든 거야. 이게 다 얼굴도 모르는 새끼지만 얘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입니다. 이제 Valley of Descent나 뭐 그 전에 뭐 옆에 뭐 타이드 오브 블러드나 이제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맵이 더 있는데 이 정도 맵 정도 되면은 조금 비슷한 게 느껴지는 지금 이제 롤 갈롤이랑 좀 비슷하게 돼요. 이제 좀 더니면서 이제 아직 몸에 털은 많이 붙어 있지만 이제 뭐 스크린샷 같은 건 제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이제 한눈에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타가 이제 나오죠. Defense of the Ancient. 예, 2003년에 율이라는 애가. 율. 예, 도타에 보면 율의 지팡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네. 예, 그래도 지금 이제 밸브에서 얘는 그냥 이제 명예직으로 그냥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문, 고문 같은 걸로 이제 평생 먹게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공통 분모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다인의 진화론 있다는 걸 말할 상관 없어요. 자, 한 번 더 클릭. 자, 눌러봐. 클릭. 이쪽으로 가지. 자, 여기서 도어를 만들다가, 예, 구인수가 솔직히 뭐 어떤 일을 했냐면, 구인수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요. 구인수의 경로검. 뭐. 구인수의 경로검 이런 거 있죠. 구인수가 도타 올스타를 이제 맵을 고치던 새끼야. 이게 맵 고치는 개보드로 치면 13대의 맵 에디터 정도 돼요. 네. 근데 얘가, 지가 쓰던 볼링공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 로션. 어. 그러니까 이제 지 이름을 딴 영웅을 만들고 막 스킬 밸런스 그냥 개 병신으로 만들고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버전 때 이제 도타우르사를 좀 했지만 좀 그때 좀 이제 멀리하고 카오스로 등을 지게 됐어요. 이 새끼 구인수가 이제 이게 LOL 만들러 가려고 미리부터 밑밥을 깔고 병신같이 이제 행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다음에 펜드래곤도 이제 뭐 이제 이 개새끼죠 이거. 네. 뭐 롤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어 갈 거니까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닫아버리고 합니다. 대문자. 아, 이 사건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그 인류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로 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뭐 발생 뭐 종교 혁명 정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올스타의 아류작이자 변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해줄 만한 영웅 독창성. 리신이나 이런 챔프 같은 되게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보면은 이제 영웅을 그냥 되게 찍어내기 식으로 지금. 요즘엔. 예, 95번째 챔프 이후에는 이제 되게 뭐 병신 같은 캐릭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아지르 같은 챔피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타 게임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제합니다. 이제 뭐 레이싱 게임이나 뭐 옛날에 뭐 헬기 조정 시뮬레이션 보면은 뭐 아케이드 모드를 키면은 뭐 상당히 뭐 회전 속도나 이제 어떤 이제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도타를 지들 나름대로 재해석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출시해서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저희도 이제 환장하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얘네 어떤 DNA적인 이제 그런 계보를 보면은 이제 베이징 원인 정도 된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텐센트 게임입니다. 예. 야, 중국으로 입양 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텐센트가 돈이 존나 많으니까 야 니네 제법 게임 잘 만들었는데 형들이 5천억에 사줄게. 아 형님 감사합니다. 사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거죠. 근데 자세히 하다보면 얘 잘 보면 네. 그 베이징도 아니고 남아프리카 정도 될 거예요. 텐센트 네. 자본이 다 그런 네. 거라서. 저기 자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네. 자 그냥 위로 올려봐. 왼쪽. 네, 왼쪽 상단으로 올려봐. 그냥 끌어가지고. 아 이게 안 맞는다. 자. 그렇지. 위로 올려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롤에서 분화가 된 조금 더 위로 우리 친구 조금 더 위로 그래 돌에서 이제 도타 올스타가 이제 뭐 3점 버전부터 지금 뭐 6.8이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엄청난 패치와 이제 대격변들이 있었어. 예, 이제 막 진짜 뭐 인류의 역사로 치면은 이제 막 불의 발견, 바퀴의 발명, 농업혁명, 뭐 제임스 와트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막 챔피언, 예, 영웅, 아 죄송합니다, 영웅이 많이 추가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스 프로그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얼개라고, 예, 저는 이제 얼개라는 사람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인수가 10동을 싸는 거를 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는 얘도 욕을 먹었어. 아, 너도 그냥 별 볼일 없는 병신이네. 근데 아이스 프로그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르네상스, 예, 이제 산업혁명, 지금의 도타2에 거의 가까운 버전의 예, 도타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타2입니다. 초록색 글씨. 이 장르의 적자이자 예, 신인류이자 살아있는 화석. 왜냐하면은 도타 올스타를 거의 이제 계승하고 이식하는 수준인데도 이제 새로운 지금 현 시대의 최고의 소스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그래픽과 사운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가 갓벨브가 이제 스팀을 등에 업고 그래서 제가 데저트 에그를 추천하는 두 번째 죽전기라고 당연히 말씀드리실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왼쪽으로 가보면은 자 첩의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혼이라고. 자 약간 조그맣게 썼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도타 올스타를 그대로 계승한 이식작입니다. 어미는 같으나 아버지는 실종되어 자신은 왕족이라 주장하나 호미에 찍혀 숨지는 궁예 같은 새끼죠. 예. 예, 이제 이렇게 월정의 게임으로 좀 패기를 부렸는데. 옛날에도 오긴 왔어요. 예, 와가지고 막 러너가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호원을 저희가 네. 온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갖고 우리나라 그 게임트리에서 서비스했을 때 엔트리브. 네. 근데 다음날 방송을 해야 되니까 게임을 공부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게임이 안 잡혀갖고 GM한테 따로 전화 넣어갖고 한 게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GM이 방만 그 채널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모아갖고 10명에서 시작하고서 이제 한 게임 하고서 방 깨짐. 그러니까 이제 혼이 네, 뭐 동접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좀 막 이제 뭐 다 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혼은 되게 도타 올스타를 그대로 거의 이식한 작품에 가깝고요. 상당히 되게 좀 하드코어한데 그냥 도우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죠. 그래픽 업글판 정도. 참고로 저 혼은 히어로 오브 더 뉴 얼드 네. 약자입니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얘들이 그 정액제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지금 LOL의 자리를 혼이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야, 이거는 이제 그 친자 확인 소송인데 야, 블리자드님께서 야 이거 이 새끼 도타 내 자식이야. 친자. 네, 네, 네. 그렇지. 워스리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서 뭐 재미있는 얘기 뭐 유명한 얘기 있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만든 저작물은 이제 모든 그 문서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냐? 뭐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거는 너무 기니까 이제 과감히 패스. 블리자드랑 도타랑 뭐 이런 그 좀
치고받음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검색해도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네. 나는 여기서 좀 살짝만 끼어들면 네, 말씀하세요. 그럼 만약에 켈타스가 있잖아요. 선스트라이더 네, 켈타스. 켈타스의 모델링이 어찌 보면은 사실 인버커인데. 네, 인버커죠. 그러면 네. 인버커의 그 모델링을 켈타스 거를 갖다 안 썼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뭐 그렇게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저 클릭하지 마시고 저 반대로 저 뒤로. 이거 아, 야 잡아튼. 우마가 야 좀 야 전체적으로 야 줌아웃을 한 다음에 내용을 봐봐. 내용을 보면서 해봐. 자 이거 저 이거 클릭으로 시퀀스로 가지 말고. 아, 야, 답답하네. 저기, 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가라고, 이게, 어? 야, 니가 일찍 줬어, 애가 보지. 너 여기 출근하면 되잖아. 일찍 줘도 안 보잖아. 야, 일단 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봐요. 네. 본인의 생각은 어때? 인보커 같은 경우는 기술이 쿼스, 왁스, 익조트를 기반으로 이제 기술이 웍스. 다 있는데. 네. 자, 왁스 이제. 자, 저는 근데 그 도타 올스타 개발자들이 과연 이제 완전 켈타스 선스트라이드를 너무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모델이 몇 개 없는데 블러드 엘프에다가 메이지 혈법사 이제 그거에 딱 이제 적합한 거는 되게 저는 이제 켈타스 선스라이더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근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블리자드가 어떠한 것도 영감을 난 안 줬다고 생각해요. 기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뭐 도탑전기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 캐릭터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벨브도 캐릭터의 재해석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브는 이제 이거의 게임에 대한 이제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유지 보수 및 그 다음에 이식에 대한 거, 어떤 거를 관장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켈타스 선스트라이더라는 것 자체도 던전 앤 드래곤스나 여러 개 복수의 게임에서 이제 베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니꺼 내꺼가 없는 거고 제가 아까 아. 보면은 개보도에 보면은 이제 듄이나 뭐 신디케이트나 여기까지는 안 썼어요. 제가 마치 도탑전기처럼 남의 게임을 이제 그대로 갖다 베낀 쓰레기 게임이라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워크래프트 2조차도 그 당시에 듄의 아류작이었어. 나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같이 뭐 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 왼쪽 위. 아, 이거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찾냐. 예, 왼쪽 위. 아, 왼쪽이 예, 예, 예. 시퀀스 지정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아니, 시퀀스 지정을 다 해놨어요. 진짜 다 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오른쪽 아래로 한번 내려가주세요. 나중에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아, 내려가죠. 이게 사실 우리... 파워포인트였으면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어. 프렌즈에 너무 빠져있어서 어. 우리 이제부터 프렌즈 쓰지 맙시다 그러면 예, 프렌즈를 제가 도입했지만은 예, 제 마음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예. 있게끔 뭐 만들어 오든가 그러니까 자 보면은 자, 아,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전 내용을 계속 얘기할게요. 1100만의 도슬람과 현재의 롤독이 서로 지금 대립하고 아 있어요. 그럼요. 지가 모르는 게임은 그냥 무조건 욕하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약간의 비약이지만은 롤독은 이제 소수민이라고 너희들은 그냥 상대도 안 한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도슬람들은 뭐 숫자가 그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적지만 예, 무장 투쟁하는 이제 그런 사실 세계적으로 있고. 보면은 예. 거의 비등하지 않나요? 아 롤이 더 많죠. 롤이 더 많죠. 롤이 더 많죠. 그리고 예. 이제 그 히어로즈가 다 잡아 먹을 거고 현재 중국에 이제 넘어가 있는 한국인 선수라든가 한국인 그 감독 코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도타보다는 롤을 더 많이 한다. 네, 그렇죠. 숫자 자체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롤도 저는 이제 도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타 장르의 게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성형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생각이 들린데 아직까지 히어로즈 오브 스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게임성에서 네, 한참 멀었어, 솔직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냥 개 좆같다라는 소리는 하는 건 아니고, 예. 포텐셜은 있는데 아직 클베니까 좀 봐야 돼요. 네. 네. 자, 저기 다음으로 언제 게임성에 베타는 네. 한 15년 정도 베타 더 하면 될 거야. 네, 그리고 다음. 우리 아들이 다음, 이제 정식 버전 즐기기. 다음, 눌러. 화살표를 누르는 거 아니야, 보통? 눌러. 아니야, 저 방향키로 하는 게 편해. 방향키 안 쓰냐, 지금? 오른쪽 방향키. 이런 가만히, 저거 어떻게 좀 해봐. 야, 그냥 네가 들어가서 해. 방향키 써. 됐다. 아, 방향키 안 썼네, 얘가. 어? 됐다. 가타를 빠는 이유. 아니, 줌아웃 하지 말라니까? 낮춰놨다, 이거. 답답해. 아, 답답해. 이거 조작할 줄 몰라. 롤이 주는 식상함과 라인의 메타의 고정이 없어.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네. 도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메타가 아니죠. 근데 상대적이라는 거죠. 있잖아요. 상대적이란 뜻이 뭐예요? 자, 노정글 상민들 라인 버리기. 예. 상대적으로 하는 거죠. 고정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회를 보면은 이제 정형화된 것들이 나오지만 네. 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제 포지션 원딜 EU 스타일로 지금 이미 고착화됐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그 EU 스타일을 고착화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착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고 방조를 넘어서 라이엇에서 그렇게 밀어오고 나가 있지 지금 아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라이엇 다니는 예.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가서 그게 그렇죠. 그게 원래는 그 라이엇에서도 그 EU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는 EU 고착화되는 거가 싫다.
초창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니들이 그렇게 그냥 만들어놓는 메타지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뭐 올스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초청하는 라이너들을 그렇게 그냥 라이너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왔던 거죠. 그리고 저 뭐냐 인정을 한 거예요. 대회 우리는 대회를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라인 수업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조항이 몇 개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병신 같은 룰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룰을 적용을 해요. 뭐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에 나가서 어느 순간에 임기 응변식으로 라인을 바꾸고 섞는 것에 대해서 조항상 불가하게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탑에 만약에 탑의 네. 서포터와 탑라이너가 같이 가는 거는 안 된다라는 네, 거. 게임이 중국 거니까 병신같이 그러니까 되는 거야. 난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항을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전체 롤 동접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진 거 알아요 조금? 지금 완전 네. 고점 찍은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갔어요. 사람이 게임 하다 보면 질리게 돼 있어 이게 안 먹으면 좋고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30주 이상 계속 1등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 점유율은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 네. 정점은 찍은 거 같아요 이미 자 다음이요 다음 속도 조금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마어마한 보는 재미가 있다 이게 어떤 지금 이 모비제이님께서 지금 뭐 이제 그 모 사이트 인터뷰에서 도타는 가시성이 없다는 말에서 저는 되게 화가 났지만 아 이분이 게임을 잘 모르시고 몇 시간 안 해보시고 하셨구나 예, 뭐 그런데 이제 태도서관 예, 네, 태도서관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성 얘기를 하긴 했었죠 저는 이제 대도서관님 같은 방송을 못합니다. 저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남녀노소 즐기는 방송을 전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깨말못이고요. 네. 가시성 얘기는요. 네. 가시성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할게요. 자, 가시성이라는 네. 거는 게임을 알면 가시성이 생깁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 롤이 가시성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집사람이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렇지. 다 똑같이 생겼대요. 알문다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 봤으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뭐죠? 그 뭐 모던 그 콜 오브 듀티라든가 이런 게임들도 보면은 그래픽이 워낙 좋으면 가시성이 안 생겨요. 왜? 그래픽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가시성이 생깁니다.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 게임은 가시성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차라리 가시성 언급보다는 도타 캐릭터는 안 예뻐요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맞아요. 사실 이제 가시성은 사실상 좀 시인성이라고 더 업계에서 많이 부르는데 그 시인성은 사실 알게 되면은 이제 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게임을 처음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알아볼 수 있느냐도 분명히 중요한 거긴 해요. 깨말못 같은 소리긴 하지만 그 깨말못들이 피라미드 하부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타가 e스포츠로 이제 성공을 못한 게임이었다면은 대도서관님의 말씀에 제가 어떤 토도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위치 TV나 이런 데 보면 물론 대회가 없고 도타가 대회가 있을 때지만 트위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트위치 TV에서도 시청자 수가 몇 배로 도타가 많을 때가 지금 한 달에 뭐 4월 이상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큰 뭐 이제 인터내셔널 대회 같은 때 TI. 게임 안에서 100만 명 이상이 보고 그리고 분모란 분자비로 치면은 유저 수에 비해 어떤 e스포츠를 즐기는 숫자가 많아요.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외국 이런 걸 쳤을 때 그러면 보는 재미가 없는 게임들이 이렇게 엄청난 흥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는 거, 수치로 이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진입 장벽, 뭐 러닝 커브나 러닝 클리프, 뭐 이게 한 서너 개 정도의 단어가 쓰이는데 찌질하게 이거 영어 안 팔아요. 도타는. 그냥 다 공짜야. 니들 그냥. 그 다음에 한국 섭 유저가 없어서 양하기 두려우면 외국 섭 돌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나 핑이 족구려가지고 못하겠어. 아, 왜 그러세요? 조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도타를 빠는 이유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리얼 반박 불가. 벨브는 무조건 흥하는 게임만 만들고 있습니다. 흥하는 게임만 만드는 게 아니야. 아니, 만든 게임은 무조건 흥한 거야. 하프라이프, 카스, 포탈. 팀포트리스, 레포데, 도타2. 도타도 지금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도 도타를 한국 외의 지역에서 망했다고 감히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 못하죠. 지금 스팀에서 가장 많은 동접을 갖고 있는, 동접수를 갖고 있는 게 도타고요. 그 다음에 연쇄 할인마. 이건 스팀은 게임은 아니지만 스팀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네.
오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따라하잖아. 스팀을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그, 다 아, 여기서 제가 네네. 반박을 한번 해보면 아, 예, 예. 밸브가 만든 게임이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예. 만든 더 것들이 있죠, 더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망한 것들도 있어요. 아, 우리가 그렇지, 모르는 맞아. 것들도 네. 있지만 네. 정말 웬만큼 메이저하게 만드는 이거는 메이저예요. 메이저하게 만드는 게임들은 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막 그렇죠. 그게 맞아요. 타율이 그렇죠. 높다는 건 맞아요. 자, 약간 이제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좀 아. 이제 약간 네, 뭐 좀 망한 것들 몇 개 있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다음, 네. 아주 새끼 못됐어, 형이 돼갖고.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말해주면은 성균 형이 말할 거를 사람들이 댓글로 단다고. 어, 벨브 만든 게임 중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그런데요. 막 좋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가타를 빠는 이유. 네, 무궁무진한 모드. 네, 다음. 네, 뒤질 때까지는 토탈해도 진짜 모자랍니다. 이 선생님 같이 사시면은. 어, 개페이. 자, LOL이 만들다가 이 새끼들이 엎어뜨린 건데 중국 게임 돼가지고 마그마 챔버 같은 거 지금 네. 이 도타 맵 에디터로 만듭니다. 오늘의 우와. 유머에서 제가 소스를 얻어왔습니다. 이거 옛날에 2년 전에 본 건데 오유에 되게 좋은 자료. 아니, 오유에를 가셨어요? 아, 저 오유 되게 자주 가고 일베도 자주 가고 자료면 그냥 자료가 있는 곳에 다 갑니다. 아, 좋은 자세. 다음, 예, 다음. 네. 마그마 챔버 보고 싶은데.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예요. 이렇게 강력한 맵 에디터를 지원 안 하고, 뭐, 퍼지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밌는 이제, 수십 가지의 그, 이제, 심지어 그, 게임 유저가 아이템 스킨도 만들 수 있어. 너무 디자인이 괜찮으면은, 밸브에서 팔게 해줘. 아, 맞아, 맞아. 이거 알아. 괜찮아. 너 이 상점에 올려. 그러면 수익 쉐어 하면서. 자, 다음. 자, 빨리 가.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했어요. 이게 게임 모드 몇 개 많았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 뭐 노말피 그다음에 랭크 게임 정도 상상하실 텐데 롤 하신 분들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도타 따라한 거 하나 나왔죠. 저간 상대편한테 영웅 강요하는 그 모드.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다 도타 올스타 때부터 있던 겁니다. 자, 어빌리티 드래프트 뭐냐면은 영웅을 고르고 고유 영웅의 스킬을 하나씩 서로 픽밴을 합니다. 그래서 똥캐를 만들고 상대를 네. 똥캐를 만들고 우리는 좋은 사기 캐릭을 만드는 작업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 땡이는 가렌인데 거기다가 앞구르기 넣고 카사딩궁을 넣어. 상상이 돼요? 미친놈 되죠, 이게. 전멸살인마가 되는 거야. 굴러 찍기잖아, 그냥. 그 샤코한테 니달리 창던지기를 넣고 렌가 숲산적 가르쳐. 미친놈 되겠지. 카서스가 특폐궁을 배워. 어? 어디든지 날라가나? 사이언스 패스. 네, 막 이게 롤로 치면은, 이렇게 롤 유저가 이제 많기 때문에 도슬란 분들은 보들보들 하지 마시고 그냥 롤 유저들한테 좀 설명 좀 쉽게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해도 괜찮은 시간이 예. 있어. 어. 이게 올랜덤 이제 데스매치인데 이거 이제 NSL 저 아 NSL 성형 자요? 예. 보고 있어. 네. 네. 양 팀은 40개의 목숨을 갖고 게임을 시작해요. 근데 우와. 뒤지면은 다른 캐릭터 뭐래? 이건 안 해봤는데. 존나 재밌어 이거. 이거 우리 할 게 있었던 거야? 이거 저기 뭐 스포티비에서 이거 그거 저 아 이거 좀 최근에 나왔어요. 그치 나 나할 게 없었어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그 템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찍어서 맞춰야 돼. 적당한 걸로 이제. 재밌겠다. 예, 존나 재밌어요 이게. 예, 이게 서로. 이것도 저 되게 많이 했고, 예, 우리나라 서버에서 이런 걸 안 하는데, 외국 서버로 걸면은 엄청 잘 돼요. 자, 다음. 저거, PIP는 성형만 집중해서 찍어주세요. 네. 성형 잘하는지 검시 좀 합시다. 뭐, 레스트 플레이드는 뭐, 여러분 영어 다 잘 아시겠지만, 유저가 가장 적게 플레이한 영웅들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취약한 것만, 예, 그러니까 이제 트롤러 대전이 되죠. 서로 못하는 게 되는 거야, 예. 다만 재밌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네. 지금 우리 코너 하나, 오늘 신설 코너 하나 남았잖아. 네. 괜찮아요. 그거 시간 돼? 지금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죠, 형님. 아, 안 해도 돼? 네.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 안 내가 그거, 네. 내가 네 것까지 6만 원을 주고 사는 거야. 내가 6만 원 준다고. 다음에 무조건 해요. 그리고 제가, 저도 되게 미안한 게, 이거 국정, 이거 때문에. 형, 내가 보상할게요. 괜찮아. 야, 회사에서 좀 주기로 했어. 괜찮아. 서버를 열어주는 애가 있거든. 저희 내 방송 매니저가. 맞아. 근데 걔가 지금. 그럼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감독 형님들한테, 놓고 가시라고 하고. 카메라 놓고 가시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저기 안 부조실 계신 분들은 이따가 치킨 한 마리 같이 드시는 걸로 해서 그래. 동의하시는 거죠? 천천히 자, 가자. 갑시다. 다음 눌러줘. 진짜 네. 막간다. 한 번 가야지. 자, 기브미 다이어타이드 보면은 아, 다이어타이드. 야, 이게 아, 이거 재밌어. 인터넷에서 엄청난 사건이 났어. 갑벌보. 예. 네, 이게 다이어타이드라고 이제 처음에 다이어타이드 위에 게임 이벤트 아예 그냥 이제 뭐 그 완전 게임 이제 일반적인 그 뭐예요? 소환사 협곡 같은 거를 상상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드가 나와요. 갑자기 막 로션이 나오고 막 이제 사탕 주워 먹고 네, 이걸 했는데 2013년인가 이벤트를 안 했어. 왜? 13년인가. 나 저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밸브가 결국엔 두 손을 다 듭니다. 그냥 아무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브 미더 다이어타이드 막 볼보에 볼보 사이트 막 테러 당하고. 왜냐면 밸브에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볼보에 가서 쓰는 거예요. 볼보에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네. 볼보 들어가서 이거 해줘.
사이즈를 기브미 다이어트 아이들을 볼보 페이스북에다가 쫙 난 거야. 볼보 그거 10초 났어요 그냥. 야 볼보가 화가 나가지고 신발로에다가 다이어트 아이들 해주세요. 볼보도 이게 그냥 수백만 명의 유저가 이렇게 해가지고 벨브가 이제 벨브라는 회사가 그냥 아 미안하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메이저 패치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네. 우리나라 선호공에서 워크래프트 3 확장팩 그 프로젠스런 그 배급하기로 결정됐었을 때 실제로 그때 그 50본드의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 예, 역시 아, 예, 그, 아 역시 살아있는 산신이에요. 예. 자 그다음 자. 다이어트 하이드 이벤트를 하면은 이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새. 예, 골드로션이라는 건데, 아. 저희가 저도 국내에서 도타2 아이템을 거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유저 중 하나입니다. 도테크, 도테크. 예, 도테크인데 요새 조금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우리 사무실에 인허가 예. 도테크로 먹고 살고 있잖아. 진짜? 진짜? 그걸로 돈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어, 있어. 자, 그, 이게 뭐였냐면은 저 다이어트 하이드 이벤트 때 레이드였어요. 이번에 이게 가장 로션을 빨리 잡은 팀한테 골드로션을 딱 전 세계에 10명씩 줬어. 근데 한 주인가 2주인가 3주 차에 때 진짜 0.00 몇 초까지 기록이 똑같아가지고 20명을 준 적이 있어서 전 딱 5주 동안 60개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잡았냐면 진짜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지가 사람을 죽이면 힘이 올라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1레벨로 상대편한테 몸을 계속 죽는 거야. 몇 시간 동안 죽어줘가지고 힘을 막 몇 번씩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그렇게 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주 그렇게 머리를 짜요. 그럼 밸브가 이제 그 다음 다이어트 하이드 때는 반대로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얼만큼 오래 버티느냐로 이제 다이어트 하이드 바꿔서 2014년 때는 그러니까 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쌀 것인가, 막 이제 뭐 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완전 와우 레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경만 못하고 구경만 했는데 저 했어요 저거. 어, 나 이 방송이나 이 선생 방송 보는데 진짜 재밌게 하더라. 이거 진짜 이게 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제 A 그러니까 AOS라는 표현 제가 안 쓰기로 했는데 자 도타에서 어떻게 도타라이크 레이드가 된다는 건지 예. 이거 하려고 막 이제 저 막 그 5% 몰아주는 막 쫄몸 꼬셔가지고 이 엄청 그 막 있어요 자 다 예. 예, 골드로션 갖고 싶습니다. 예, 형님 사장님 하나만 사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외적인 재미. 예,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겠습니다. 게임 아나운서, 게임 허드, 마우스 커서, 기타. 예, 이런 거 이제 상상 가... 나는 롤이 왜 이거 빨리 안 팔아먹는지 모르겠어. 이것까지 베끼면 너무 좀 미안하니까. 롤이 지금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롤의 앞으로의 롤의 미래는요. 도타 지금 현재 버전을 보시면 돼요. 뭐 와드 개수 제한, 뭐 물병의 추가, 그 다음에 아이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컨셉.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관전 시스템 다 도타 따라한 거야. 근데 이게 허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충분히. 왜냐면 예. 뭐 애니에 예. 어울리는 진짜 막 티버 얼굴도 슬쩍슬쩍 들어있고 뭐 이런 UI가 딱 들어가 있으면 재밌거든. 쉽게 말해서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저그 풀토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좀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제 다음이요. 이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합법적인 도타 게임도 막 저는 이제 로또도 돈 아까워가지고 안 사는 사람입니다. 예, 경마 경륜 경륜장 알바는 해봤는데 그 도박 안 한다. 예. 마지막 한 바퀴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서 자신의 아이템을 걸고 근데 이걸로 돈을 꽤 벌어요. 이게 아르카나 네. 아이템까지 걸 수 있고 신비 아이템 네. 이게 그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막 한 100개 걸, 아니, 50개 걸면은 몇백만 원씩 돼. 그니까 이제 도토라고 하는데, 도타2 라운지라고 공식 스팀 인증 사이트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포로, 이게 배팅을 많이 하면 몇만 명이 몇십만 개 아이템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엄청 거래시장이 거대하라는 거. 예.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그 네. 세상이라는 거죠. 그 자동화 시스템이 난 참 대단하다고 봐.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보시, 저 컴퓨터가 나한테 거래를 걸어. 이제 스팀 아이디로 해가지고, 너 걸 거 줘. 그러면 거래주면은 지가 가져가가지고, 알아서 다 배당률에 맞춰가지고 먹튀도 없고 사기도 없고 먹튀가 없어요 이게 먹튀와 사기가 없어요 네 먹튀와 사기가 없어요 왜냐면 보스로 AI로 그냥 돌리는 거기 때문에 먹튀가 네.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당률은 고정 배당률이야? 배당률은 이제 그 고정? 변동 배당률 승률 찍은 걸로 이제 많은 거죠 막 63대 막 37이면은 그러니까 배팅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배당 떨어지고 그렇죠 아, 그럼 상식적으로 네. 그게 맞아요 네, 다음. 변동 배당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도박 규모가 수백억대는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마 경륜 같아서 쓰이는 것이 이제 변동 배당률이고 네. 그리고 이제 놀이터라고 불리는 사설 배팅에서 쓰는 게 이제 고정 배당률인데 그거는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죠. 자, 도박 전문가. 그래서 항상 문자에 형님 신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놀이터 땡땡땡입니다. 네. 자 현존 최강의 관전 시스템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 아 최고죠. 그러니까 이 최고 지금 세계 유명 플레이어의 얘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얘가 미니맵을 어떤 시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얘 찍으면 그 다음에 방송 중계 옵저버가 됩니다. 그냥 이제 방송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전 시대 들어가면은 막 오성균 채널 뭐 스타레더 TV 뭐 여러 개 채널로 그걸 골라서 들어갈 수 있어. 아, 이 사람 거 언어에 따라서 워낙 러시아어로 볼래 아니면 중국 해설하는 데 맨날 있거든. 자, 그다음에 이제 리플레이 다운로드를 뭐 기간 제한은 있지만 자기가 했던 노말 경기까지 다 밸브 서버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거. 예. 오케이. 예, 전유성 짱짱 걸. 자, 그다음. 플레이가 그리고 용량이 꽤 커요. 예. 100메가 넘어가는 게 아. 많죠. 예. 근데 PIP는 언제 채워줄 거? 아, 이제 채워줘. 괜찮아요. 예. 자, 다음이요. 다음. 죽으시려고요? 자, 대회 관전 시. 이게 또 웃긴데. 이거 잘 먹으면 진짜. 아, 이거 짱이야. 나 먹은 거 봤냐, 그때? 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이거. 이게. 진짜로. 자, 대박. 대회 관전이 작은 대회는 막 50명, 100명 보는데, 인터내셔널이나 좀 큰 대회는 막 10만 명, 100만 명씩 보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퍼스트 킬을 하면은, 3명한테, 이 대회 퍼스트 킬 딱. 오. 뭐 게임 끝나면 또 주고, 뭐, 짐꾼 잡으면 주고, 막, 디나이 하면은 또 주고. 보는 재미가, 함께 보는 재미가 추가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엄청 희귀한 아이템인데, 뭐, 세계대회 결승에서, 뭐, 펜타킬을 했을 때, 뜬 템이면은, 이거는 가격이 막,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 뭐. 저는 팀리퀴드 거 하나 먹었어요. 어, 팀리퀴드요? 네. 언제? 대박 부럽다. 1년 전이었나? 그러니까 팀에 따라서 또 틀리고 네. 또 이제. 예. 그게 레어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유익한 정보네요.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뭐 줬는데? 네. 뭐래?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못 먹어가지고. 자, 사람이 한 20명 보는 개 병신 같은 이제 그 아마추어 대회 티켓을 사가지고 그걸 봤어요. 받을 때까지. 예, 아, 받았죠, 그래. 그래. 받았는데 이제 정말 이제 누워서 옆도 잘 바뀌죠. 자,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뭐 거의 다 됐지? 네네. 자, 자주 묻는 질문.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디나이가 어려워요. 예, 디나이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이거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디나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디나이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CS만 챙기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 디나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디나이가 뭔데? 디나이는 그러니까 도태 걸려가지고 되시려고 해. 우리서 성균이 형 나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여줘 그냥 고통스러워 그러면 알았어 잘 가라 하면서 죽여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적은 스킬 못 먹지 어시 못 먹지 경험치 못 먹지 골드 못 먹지 이게 그냥 난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아 카오스 같은 것도 되게 막 팀킬로 이제 악용될 수 있지만 근데 롤은 이런 거 다 팔다리 다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전문용어로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합니다 FF 예 네. 악은 오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있는 게 난 오히려 더 재미있게 게임이 안 질리게 되는 원인이라 생각해요. 자, 다음. 자, 대전님 말대로 게임 괜찮은 건 알겠는데요. 한국 서버에 유저가 너무 없습니다. 전 외국 서버 하세요. 그러니까 LOL이 북미에서 한국으로 이전됐을 때 난 되게 아쉽던 게 아, 이제 미국 애들이랑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로컬이 그냥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도타는 이제 뭐 심지어 뭐 러시아, 남아프리카 뭐 핑이 안 남아시아도 있고 핑이 안 좋아서 안 좋지만 그러니까 동남아 이제 중국이나 웨스트 서버 이런 데는 유저들이 뭐 그래도 동접이 막 몇십만 명씩 되니까 예, 자, 그걸 걱정이 없습니다. 예, 우리 형들 우리 글로벌하게 삽시다. 자, 다음. 예. 아, 우리 막루는 그 예전에 핑300 갖고도 네. 북미를 평정하셨어. 막루는 200으로 저 세계 6등하고 그랬어요. 예, 그죠. 자, 그다음에 그 이제 뭐 그냥 뭐 그냥 온통 영어였던 영어 에이, 그런 거야. 필요했으니까. 자 어떤 애가 그랬어? 주변 친구들이 다 롤을 해서. 근데 이거 되게 좀 은근히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같은 과 같은 반 친구들이 아, 다 롤아예요. 그래서 저만 도타 하는 건 좀 그래요. 왕따가 되세요. 게임 왜 눈치 보면서 합니까? 그리고 넥슨 게임이라 이유 없이 거부감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잘못했는데 저는 넥슨이 정말 유저 입장에서 고마울 정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얘네 뿌리는 아이템 양 보면은 장난이거든. 이벤트 설날에 6만 원짜리 스킨을 이틀만 하면 줬어. 죽으려고 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안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오, 재밌는데요? 사실 예. 넥슨에서 도타를 들여오는 그 순간부터 정말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힘을 쏟았는데 우리가 넥슨을 봐와서 진짜 할 수 있는 말은 넥슨이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그건 개인의 너무 잘했어. 나 너무 잘했다 이게. 근데 실제로 넥슨은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할 만큼 했고요. 아, 저는 웬만하면 많이 했어요. 넥슨이 그냥 이게 아니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재미를 못 보더라도 넥슨의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로 이제 서비스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 더 있으면 더 해. 왜 이걸 할 거예요? 어차피 오늘 오늘 그거 못 해. 시발이 못 해. 야 이렇게 예. 막 급해서 하지 마. 왜 그래? 아 그러면 마음이 이제 좀 편해집니다. 제가 그러면. 일부러 제가 사진으로 많이 넣을까 하다가 텍스트를 많이 넣는데 자 그냥 자 오른쪽 아래쯤에 전체 템플릿 중에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자. 동영상. 오. 댄디 퍼피라고 댄디 이게 세계 대회 이제 그 2013 TI인데. 이게 뭐냐면은 2013 TI 첸이라는 이게 오른쪽 말탄 새끼가 딱 스킬을 쓰면은 얘는 3초인가 4초 뒤에 집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 편을. 근데 아군을 집으로. 근데 이제 자 롤에 이제 이게 저 퍼지란 돼지 새끼가 도타에서 가장 인기
픽이 높은 애예요. 그 도살자? 도살자 같은 새끼야. 도살자. 도살자. 누더기. 혹시 도살자를 누더기. 네, 도살자를 얘가 베낀 거예요. 도살자가 이거 베낀 거야. 누더기, 블리츠 크랭크, 제 퍼지 다 비스무리한 놈들. 자, 한번 보시죠. 예. 이거를 하는 거를 나오는 거야, 이게. 네, 봤어 이거. 좀 튕기면서 보세요. 튕기면서. 예, 제 픽벤이니까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이거 제전 7분짜리 영상인데. 너 가서 네. 짚어 줘. And there's a hunt to grab move. Running away. Beautiful impale. Caught multiple targets. 이쯤이야? 광고 찍으시고. 영화라서 광고인지도 몰랐어. 이게 보면은 보다가 땡기는 거 나와. 아, 내가 저때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아, 맞다. 2013 TI 성균이 사연 있는데. 지금 그거 하나 풀어줘요. 뭐. 이거 끝나면은 뭐 하는 거야? 뭐 다 이게 끝나고 해, 병신아. 욕을 못할 거 문제인 거지, 지금. 그런 장면만 엄청나게 뭐 하는 거 있거든? 와,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이 아닌 부분만 이제 보고 있네요. 아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한 4분 20초 한번 가봐, 4분 20초. 내가 봤을 땐, 니가 우박이를 힘들게 하는 게 맞아. 어, 맞아. 오! 이거였네. 이거였네. 아, 이게 되게 많아. 되네. 이게 이것만 되게 모아놨던 그거였어. 맞아, 나 하나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이거 봐봐. 이거를 세계 대회 이게 몇 억이니까 몇억이니까 이거 기억나? 우린 봤었잖아 이거. 아니 이거를 그냥 뭐 일반 게임에서 한 게 아니고 수십억 원이 걸린 대회 경기에서 이걸 했다니까. 대박이지. 그리고 이게 한 번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그 TI 때 이런 비슷한 굉장한 장면들이 몇 번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자이로콥터라고 뭐 엄청 이제 AD 원딜 캐리인데 모든 뭐 CS를 다 먹어가지고 경험치 다 몰아바꿔서 그 상대 캐리를 그 캐리 땡기는 모습을 보고 진짜 저는 이제 보면서 바지가 젖어버렸습니다. 쌌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뭐 이제 전투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신데 과연 이게 게임을 아는 사람이면은 다 이게 뭔지 보여요 이게. 예. 근데 아 이 대회를 지금 이제 수백만 명이 라이브로 이제 보고 있었고, 네 이거 이제 호보스랑 지금은 이제 나비란 팀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자 얼라이언스 나비 다 요즘에 네. 예. 영상 빼주세요. 영상 빼주세요 이제. 네. 그리고 제 저 자리에 성균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워라. 네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뭐, 시간이. 아,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잡설로 하면서 채팅 좀 보면서 하려고 제 채팅을 못 봐가지고요. 네. 예. 그리고 도타 안 해보셨나요? 네. 도타, 제가 솔직히 게임 방송하면서, 솔직히 방송 중에 좋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레나 씨랑 게임 팔로우 도타2 편을 딱 한 번 졸아봤었네요,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궁합이 잘 안 맞아, 도타가. 당연히 이제 진짜 롤로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이제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되게 많거든요. 꽤 많아요. 롤은 세계 최고 인기 게임이지만, 난 롤 재미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그렇지. 사람들은 이제 도타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도타2의 작품성을 이제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궁합이 되게 안 맞아왔기 때문에. 그거 아, 그럴 수 있어요. 도타2 인스톨 한 날 컴퓨터가 이제 블루스크린 뜨면서 뻥 났었고. 아, 예, 뭐 그건 되게 그렇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타,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가 이제 북미 게임을 하시던 형님들한테 배우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그랬어. 야, 너는 상기라 너는 이제 이런 게임을 네가 하고 있어야지. 뭐 저기 와우 같은 걸 하고 있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도타를 이제 한번 이제 권해보고는 싶은데 성희 형이랑 또 안 맞을 것 같다니까. 그렇지. 난 히어로작이도 바빠 지금. 보는 것도 재미없던데 이거 맨날 나오는 말인데 진짜 게임을 알면 재밌어요. 예, 재밌고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개인 방송 끝나거나 진짜 설날에도 이제 방송 안 할 때는 이것만 합니다. 예, 저는 이게 10년 동안 정말 제일 재밌게 했던 게임. 예.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언급 안 하고 가서. 네. 도타. 예, 디펜스 오브 더 엔시언트의 이니셜입니다. 이거 모르고 계신 분 많은데요. 네네. 사실 도탄이 뭐니 히어로즈니 그리고 롤이니 사실 그 얘기 있잖아. 이것이 모두 다 한 배에서 나온 새끼다라는 아, 이제 예. 문학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워크래프트3로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워크래프트3가 이제 그 부모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올라가면 조상이 더 있지만 그 블리자드가 어떤 원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게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서 아까 개보도를 보셨지만 좀 조잡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어머니라는 자궁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자궁. 자궁. 그렇지. 아, 자궁. 정자까지는 아니야. 정자랑 난자는 솔직히 다른 애들이 유저의 어떤 창의력에서 나왔다고 보고 근데 이 자궁이라는 밭을 만들어준 게 밭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오늘 말하면 이제 밭을 만들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AOS, 이제 모바라고 불리는 이 장르가 정말로 지금 상품성 있고 수익성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약간 상품성은 떨어지는 장르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장르라는 게 지금은 증명이 됐지만 네. 그 전에는 워3 안에서 도타, 카오스 이런 것도 엄청 히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제 독립된 작품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크래프트3를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임이었잖아. 도타랑 카오스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독립된 게임으로 다른 회사에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려면 워크래프트3보다 잘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너 아까 저 템플릿을 좀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오른쪽에 보면 있어서 카오스랑 카오스 온라인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카오스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호적을 셀프 호적을 파버립니다. 스스로. 그리고서 이제 딸을 하나 낳았죠. 카오스 온라인이라고. 카오스. 네. 성을 창시 개명을 해버립니다. 나는 도타의 어떤 그 이제 부모가 내 부모는 도타가 아니다. 어. 원래 도타 카오스였거든요. 그다음 카오스로 바꿨어요 이름을. 예. 창시 개명을 했죠. 예. 우리나라에서 예. 굉장히 누구 말로 빌면 기형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재밌게 많은 빠들을 양상했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결국에는 사촌이다.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카오스는. 그게 스타크래프트의 광풍에 가려 안 보였을 뿐이지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초짜랑 초추 형제들도 그렇죠, 그걸로 인기를 끌었었고 지금의 나이스 게임 TV도 이제 CCB라는 이제 그 카오스 클랜 배틀이라는 이제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카오스라는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 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푸만두도 CCB가 있었잖아. 네. 어. 아니 이거 AOS 지금 그 개보 족보에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름 쪽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은 게 원래 지금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그 전에 개발하던 모델일 때는 블리자드 올스타라는 이름이었던 적도 있고. 저 그게 더 좋은데. 난 이름 바꾸고 너무 아쉬운 게 블리자드 올스타 진짜 멋있고 직관적이잖아. 네. 그렇지. 블리자드 올스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리자드 도타라는 적도 있었거든. 근데 그 실제로 벨브하고 블리자드하고 법정 분쟁까지 이제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벨브에서는 도타2라 그러는데 사실 도타라는 디펜스 오브 더 엔시언트라는 이름이 자기 워크래프트 3 안에 있었던 그 유즈맵 세팅의 이름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너희들 적통 그 정통성을 우리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데 도타2를 니네가 가져가는 그치. 게 말이 돼? 원을 만든 적이 그치. 없는 회사가 2를 갑자기 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3도 못 만들고 1도 못 만드는 개새끼들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사실 한번 걸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말도 맞고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를 약간 주목되는 게 있는데 그럼 블리자드가 니네가 디펜스 오브 더 엔셔트 만들 뭐 했어? 아 우리는 에뮬레이터 만드는 회사 이게 뭐 맵은 애들이 만든 거거든. 애들이 만든 거니까 유저들이 만든 거. 그래서 그게 근데 권리 법적인 그 법리적인 해석이 되게 애매해 갖고 이제 법정 투쟁을 갈까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면에 어떤 뭐 서로 주고받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 분쟁 전에 지금. 네.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벨브는 3탄 게임을 못 만든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제가 1탄, 3탄 다 못 만들었다. 그 얘기한 거. 도타 2만 딱 갖고 있으니까. 네. 레포데 3 안 나왔죠. 포탈 3 없죠, 아직. 예. 네. 도타 3 안 나올 거죠. 안 나올 거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확장팩 이름 중에 뭐 무슨 뭐뭐 4가 있어요. 그래서 3를 건너뛰고 4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다들 아 얘네는 지들도 인정하는구나. 3는 안 된다고. 벨브에는 3가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 올스타, 블리자드 도타 이제 거쳐서 히어로즈부터 스톰까지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건 이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아 예, 도타라는 게임은 이제 죽전계 뭐 이제 좀 시간을 형들이 많이 주셨지만 30분 안에도 풀기는 너무 힘든 게임이었고 제가 또 이제 급하게 만든다 보니까 좀 이제 우마가 미안해 형이 좀 이제 더럽게 만들어서 그리고 도탑전기의 도탑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차로서 실제 그 도탑을 중국어로 읽으면 도타하고 이제 비슷한 발음이 돼요. 도탑이 도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네. 그냥 발음의 유사성. 아, 되는 발음의 재석이라 그러지 우리 솔직해지자. 도탑전기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자, 1번 네. 첫 번째 확실한 거. 네. 도탑전기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2번 도타를 내 게임이 맞습니다. 많이 얘기하죠. 저는 깨만 모시라 잘 모르겠습니다. 캐릭터는 옥상이죠, 제로스. 쟤들도 인정할걸. 대놓고 베낀 게임이에요. 네. 그게. 히어로즈 차지는요? 히어로즈 차지는. 도탑전기를 복사한 거죠. 복사한, 정말, 똥쓰레기 게임을 생각합니다. 복사본을 복사한 거예요, 복사본을. 아니, 복사본을 이게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사기에다가 그냥 쭉, 예. 어쨌든 저에겐 아직 4주가 남았기 때문에 도탑전기 관련된 발언은 아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도탑전기 개똥쓰레기요. 똥 쓰레기입니다. 도탑전기. 아, 씨발 예. 이 방송에 미래가 없다. 카피 게임입니다. 저 형도 아마 누구 컨셉 베낀 것 같은데. 아, 난 이럴 게 없어. 형 이번 주에 근데 왜 안 들어와? 만 개. 이게 만 개 더 준다 그랬잖아. 설 지나면. 내일 모레 먹은 거 아니죠, 형이? 아니야, 뜨끔했나 10세끼. 자, 내일 모레 만나니까 형이 얘기 다시 해볼게. 아, 이거 도탑전기 깔 때, 왜 다이아 깔 때 왜? 아, 내가 해보고 싶었어. 아니, 그러니까 같이 보면 되잖아요. 응? 아, 방송 컨텐츠로 줘야지. 왜 혼자 그 똥 싸면서 까고 그래. 내가 눌러보고 싶었다니까?
그거 한 2,000개 정도 쓰고 앵겨주지. 그러니까 존망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0이지. 이러고 사는 야, 그거, 거야. 그, 희귀 영혼 뽑는 게 나아? 일반 영혼 뽑는 것보다? VIP 11 됐어요? 희귀! 안 됐어. 안 됐어. 고민하다. 안 됐으면은 그냥. 자, 어쨌든 간에, 도타2 진짜 저도 사실 어떻게. 도타2 하셨잖아요, 이제. 같이 우리. 같이 했죠. 무한도전 멤버야. 무한도전 생각이 딱 나면서 도타2를 보고, 네가 준비해온 도타2를 진짜 보고 싶었어.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봤고, 깊이가 오히려, 시간을 더 주고 하고 싶었을 만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상길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주세요. 부족했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AOS의 모바일 개봉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구만, 그냥 아주. 쏙쏙 더 들어오시려면은, 예전 거 게임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 게임썰은? 예전 게임썰은 정말 완전 정보에. 고딥해요. 예. 그리고 예전 게임썰 보시고, 네. 오덕TV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 오덕TV. 조만간에 우리 오덕TV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무모한도전 120시간짜리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훅 갈 겁니다. 그 예전 게임썰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막 돈은, 이렇게 그냥, 재능 기부 형식으로 둘이서 관계 있어요. 길게. 엄청 잘해서. 예, 그 옛날 거예요, 그거는. 네. 저희가 제가 지금 기획하는 코너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도타 무도를 방불케 할 만한 저쪽 건너편 보이시죠? 우리는 좀 보이잖아요. 저 유리통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선 한 4박 5일 동안 뭐 게임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기획하는 게 있거든. 아, 기가 막힌 거 있으니까. 통 안에 들어가야 돼. 통 안에 들어가는 거. 냄새는? 어? 냄새는? 네, 아 이거 어떻게 빠지겠지? 뭐 안 빠짐 할 수 없고. 인권 침해 아니야 그거? 알게 뭐예요. 서로한테 네. 인권이 있어요? 경권이 있겠지. 자, 어쨌든 간에 기획하는 저희 머릿속에서 나올 법한 재밌는 게 또 있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 요렇게 해서 오늘 원래 신규 코너가 있었어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코너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못했습니다만. 서버를 만들어준 우리 친구, 미안해. 미안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시간 조절 좀 하자, 좀. 나 시간 조절을 왜 해? 재밌었는데. 형, 오늘 형이 말 못해서 싫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게임 산다고 돈 썼는데 지금 게임을 못 해가지고. 아니, 그게 썼으면 괜찮아. 아니, 다 단순 돈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지한 얘기니까 끊어가지고. 진지한 얘기 해야겠다. 형님, 카메라 괜찮죠? 진지한 얘기. 괜찮대서 형님. 아니, 그래, 알았어. 그래. 아니, 근데 진짜로 아무리 걔 무품격, 그 게임 방송 무품격 토크라 그래도. 형님, 온게임은 물을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 처음에 대본 잡고서 코너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 맞춰 하고 그래야지. 아니, 의지가 왜 하나도 없어. 의지가 내가 10회 때 의지를 갖고 했잖아. 딱 잘 끝났잖아. 존나 재미가 없는 거야. 왜? 누가 남한테 말을 끼어들고 자기가 준비한 걸 털어줘야 나는 토크는 전쟁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시간 맞추려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말 못하는, 난 그거 인정 못해요. 10회,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10회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수나 시청률이나 이런 거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요.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평타치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상호 형이 되게 좀 점잖게 진행하고, 서로 이제 좀, 말 끊어먹는 걸 좀 많이 없앴더니, 내가 재미가 없더라. 나도 재미가 없었어. 예, 방송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었어. 나는, 이건 사실 내가 PD고 내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재밌어. 내 말을 들어라, 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성균이도 상길이도 지금보단 준비 좀 더 해와. 너희들 성혜 형이 하는 거에 비해서 준비 진짜 안 해. 네. 내가 하는 것보다 니네 더 안 해. 아니면 더 알고 있는데 말을 아끼는 거든가. 그러지 마. 이게 말하는 거를 지금 나는 20%도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그냥 막 따고 들어가. 괜찮으니까. 다들 10회가 좋았다고 난리인데. 아, 좋았겠지. 근데 이게 모자라도 그냥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올해 생명력이 오래 못 가. 10회는 일을 한 것 같았고 나머지 놀았던 것 같아. 나 10회 존나 편했어, 진짜로. 난 10회만 같으면. 그치, 날로 먹는 거지.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얘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도타 얘기 한 2시간짜리 40분을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뒷코너 때문에 그걸 줄인다. 난 내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난 봐요. 오케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몰라, 그 프로그램을 대하는 이제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상길이한테 이 코너가 몇 분 정도 될지를 이제 들어보고서 그걸 가지고 대충 시간 배분을 하고서, 아 이거 상길이가 이거 시간 넘겼는데 그러면 사인을 준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거를 상길이한테 얘기할 때 야 이거 시간이 모자라니까 40분 할 거 30분을 줄여라 이런 사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20분 얘기를 했지. 근데 이게 상길이가 처음에 5분짜리를 준비했는지 50분짜리 준비했는지 몰랐잖아. 20분 얘기를 했지 얘한테. 근데 털다 보니까 20분 훌쩍 40분 넘어갔지. 근데 막을 수는 없지. 그리고 또 여기 또 나는 이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고 형들이 뭐 말하고 싶을 때 나는 다 줬기 때문에 나는 생략을 하고 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 자, 어쨌든 간에 게임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5분짜리 고문 잘 봤고요. 오늘도 어쨌든 간에 코너는 다 하나를 못했습니다. 신규 코너 날렸지만
슈버리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첫 코너로 이 시바놈의 슈버리를 집어넣어서 상기를 대갈통을 다니고 성형 무릎 짜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현장으로 진짜 재밌어, 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자 연습 좀 더 해봤고 올라와. 연습하지 마. 그냥 이건 그냥 해. 근데 어려워. 그리고 안 어려워 이거. 특별히 작가님이 아직도 안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움직이게 누님 받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다음 주에 게스트 있어 우리. 어? 어? 어 다음 주에. 아 깜짝아. 게스트 있어. 존나 좀 중요한 게스트 있으니까. 남자야? 아 남자인데. 아 좀 중요해. 좀 뭐? 중요한 게스트야. 아 그래요? 아, 특히 너랑 연관이 좀 있어. 무슨 날에 저희 알아? 다음 주에는 전해드릴 소식과 뉴스가 좀 더 미리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는 게 있습니다. 잘 와주시기 바라겠고 게임소 11화는 아이 추천 받았어야 되는데 헝그랩 이렇게 해서 12시를 넘겨서 수요일에 인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0시. 헝그리의 TV.